오늘은 오랜만에 좀 초보자분들을 위한 강의. 제가 최근에 뭐 찍은 적이 없는데 인테리어부터 좀 시작을 해볼 건데, 보통 이렇게 세나 서폿이 나와서 많이 죽어줄 때가 많을 거예요. 세나 서폿이 저 티어에서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옆에 있는 서포터가 딜 서포터면 되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하면서 하나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즈리얼이 초보자가 하기에 좋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또 안 좋다고도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제가 이게 뭔 말이냐, 초보자가 하기 좋은 건 뭐냐, 도주기가 확실하고 라인전에서 서포터가 없어도 상관이 없다. 상관이 있는데 그나마 다른 원딜보다 좀 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하면서 좀 알려드릴 거고,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도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즈리얼을 어떻게 써야지 좀 더 스킬이 잘 맞냐 보여드리겠습니다. 피지컬을 거의 배제하고 영상을 먼저 찍어볼 거고요. 최대한 나머지는 좀 하면서 계속 알려드릴게요. 오자마자 그냥 Q를 뒤에다 써요. 그 다음 라인을 웬만하면 밀어주세요. 이즈리얼 하시는 분도 있고, 상대방을 Q를 맞춰야 된다 이런 압박감이 있는데, 이름을 먼저 찍어주세요. 여기서부터 주도권이 잡혀요. 근데 비전을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평타만 쳐주시고, 방금처럼 파이크가 벽 쪽에 몰렸을 때 Q를 쓰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는 무빙하기 어렵잖아요. 이 오른쪽으로 하기도 어렵고 이 왼쪽으로밖에 못하니까, 이렇게 좀 벽에 막혀있을 때 Q를 쏴주시면 좋거든요. 정글이 좀 알려드리면, 예를 들어 여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올라갈 때가 많고요. 지금 저희 정글도 똑같잖아요. 여기 시작하니까 위로 쭉 올라가잖아요, 그죠? 정글이 여기서 만날 확률이 커요. 정글 위치도 알면 좋고요. 먼저 앞에 거 쳐주세요. 앞에 거. 앞에 거 먼저 쳐주시고, 지금 미니언이 많으니까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라인을 밀다가, 지금은 왜 다시 밀리냐면, 보시면 케이트린이 좀 라인 미는 게 빨라요. 초반 빼고는 이제 이즈리얼이 다시 밀기가 좀 빡세요. 최대한 스킬 봐주시고. 지금 보시면 서포터 쓸모없죠? 보통 여러분들이 만나는 세나가 이럴 거예요. 이즈리얼은 왜 서포터가 없어도 괜찮냐, 그나마 멀리서 Q를 맞춰서 미니언을 먹을 수 있어요. 방금 여기 미니언 먹는 것도 제가 4마리 다 먹었는데, 미니언 보시면 가까이 있는 것부터 때려요. 타워가 맞춰주시고 앞에 때려도 돼요. 그냥 때려요. 그다음 마지막에 비전으로 평 한 번씩 죽고요. 왜냐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뭐가 있어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말해보세요. 왜 이걸 이기지? 이럴 수도 있는데, 첫 번째로는 케이틀린이 세나를 때리면서 누구한테 맞았어요? 저한테 맞았죠. 두 번째로는 파이크가 뭐가 다 빠졌어요? 스킬이 다 빠졌어요. 그러면 내가 애초에 여기 우리 팀 서포터가 몰렸을 때는 사거리에 원딜이 들어오면 원딜을 쳐주시고, 원딜을 억지로 때리지 마시고 사거리에 들어오면 치세요. 안 들어오면 안 쳐도 되니까. 들어왔을 때 치고 때려보니까 잡을만한데? 잡았잖아요. 지금 방금 뭐 엄청난 피지컬을 썼어요? 안 썼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해요. 기본기를 알고 계시면 좋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정글 위치 찾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야지 플레이가 달라지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플레이하다 보면 죽어요 언젠가는, 그죠? 제가 아까 말한 게 정글이 이쪽 시작 정버프라고 그래요. 버프를 바텀한테 리시해보면 정버프라고 그러는데, 정버프 시작을 했다 올라갈 확률이 커요. 물론 여기 3개 먹고 꺾고 이렇게 오는 애들도 있는데 그거는 변수고 웬만하면 올라갑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글 생각도 좀 하자 이런 말이에요. 그냥 우리 팀이 바이겔 여기 먹는데 정글이 안 보인다, 그럼 아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바이게 먹는데 안 보인다, 그럼 위에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것도 지금 살이세요. 왜 살려야 돼요? 상대방 미니언이 더 많으니까. 뒤에 있으세요. 훨씬 많다는 게 보이잖아요, 눈에. 여기서부터 이제 스킬을 조금씩 맞출 건데, 어떻게 맞추냐, 라인을 이제 푸쉬를 어느 정도 해야지 맞출 수 있어요. 이즈리얼을 밀리면 힘들어. 그래서 최대한 빨리 Q를 미니언에 맞춰서 클리어를 해볼게요. W 맞추고 비전을 해도 됩니다. 방금처럼 W하고 비전을 하면 상대방한테 가까이서 비전을 쓰면 무조건 비전이 상대방한테 확정적으로 나가요. 대프로 뭐 이 미니한테 쳐줄게요. 좀 이따 W 비전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보시면 가까이부터 치죠. 미니언은 얘네들 원거리 근거리 대포 있으면 대포부터 먼저 치고 그 다음에 근거리 그 다음에 원거리인데, 예를 들어 대포가 없다고 가정해볼게요. 대포는 무조건 대포가 먼저 치거든요. 근데 근거리랑 원거리 있으면 근거리 제일 가까우네 얘부터 때려요. 오른쪽 이제 이 왼쪽 얘 때릴 거예요. 왼쪽에 때리죠. 그 다음 얘 때리고, 그 다음 누구 때리겠어요? 아 얘 아니네. 얘가 더 아깝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 얘 이 왼쪽 그죠? 그 다음 얘 오른쪽 그죠? 잠시만 게임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W하고 비전 Q
신사님 결승전 선사길 감사드립니다. 방금 제가 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도 잘한 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 직갈게요. 당연히 여기서 초보자분들은 무빙을 잘못해가지고 니달리한테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부분을 배제하고는 피지컬 쓴 게 없는 게 케이틀린이 무리해가지고 W를 맞추고 W 비전하면 비전이 확정적으로 W 맞은 애한테 나가니까 때리고 그 다음에 세나가 운 좋게 스턴을 걸었네? 그럼 내가 Q를 맞추고 딱 그거예요. 여기서는 왜 집을 가냐면 집을 가는 이유는 간단해요. 라인을 상대방 타워까지 박지 못하고 집을 갈 거면 차라리 중간에서 냅두고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팀 미니언이 누가 봐도 훨씬 많아. 그러면 박고 가셔야 돼요, 라인을. 근데 아까는 적었잖아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제가 안 박고 간 거고요. 막걸리 하고 Q를 날려주세요. 그 다음에 가까이서 비전. 여기서 왜 비전을 할 근거가 나와? 여기서 궁하고 싸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못해요. 제가 지금 배치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피지컬이야? 아니? 그냥 이거는 간단하게 롤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티어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고요. 아니라고 부정하면 안 돼요. 부정하는 사람들 많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첫 번째로 파이크 Q가 빠졌어요. 그 다음에 우리 팀 미니언들이 케이틀린 때리고 있고 케이틀린은 절 못 치고 난 타워 앞에 있어서 케이틀린이 날 못 쳐. 그럼 Q를 맞춰. 비전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채찍 없고 우리 팀 미니언들이 더 많았으니까. 그 다음에 타워 앞이라서 무서울 게 없었으니까 Q 맞추고 마지막에 그냥 공으로 마무리. 지금 누가 끌었어? 누가 끌었어요? 스파이크가 누가 끌었어요? 나 안 끌었지. 나 안 끌었으면 싸워도 되는 거야. 이 무빙은 여러분들이 못해요. 알아요 저도. 아는데 이 Q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오케이. 여기는 제가 힐 안 쓸게요. 그냥 안 쓴 건 아니고 죽을 줄 몰랐거든요. 여러분도 안 썼을 것 같긴 한데. 아니 여러분들은 썼을 수도 있겠지. 안전하니까. 근데 나 안 죽을 줄 알았어. 초보자분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 팀 서포터가 노르지거든? 근데 나는 풀피야. 나는 분명히 풀피거든? 나는 분명히 풀피인데 우리 팀 서포터가 피가 없어가지고 엄청 뺀다? 안 때리고 차라리 때리면서 빼면 되는데 혼자 빼버려서 파이크도 못 따버리는 거야. 이해했어요 여러분들? 그게 되게 많아. 엄청 많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내가 노려지는 게 아니고 내가 피가 적은 게 아니면 때려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또 말해. 원딜 쳐야 돼요? 서포 쳐야 돼요? 이러는데 가까이 있는 걸 쳐. 가까이 있는 거를. 근데 가까이 있는 거 칠 때 원딜이 가까이 있으면 원딜 쳐도 되는데 방금은 파이크가 더 가까웠잖아. 어렵게 생각하지 마. 여러분들이 게임할 때 롤이라는 거를 개념을 알고 시작하면 너무 쉽다 생각. 이거를 보는 초보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막말로다가 너무 좋아. 근데 그런 거야. 인생이 좀 비슷해.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 이 말이 왜 괜히 있겠어요? 롤을 처음 시작했을 때 잘못 시작하잖아? 자세를 교정하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어 날 보고 시작했다? 어우 그 사람은 야무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고치면 좋고요. 이 영상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롤 할 때 되게 편할 거예요. 이것도 스킬 피해주시고 지금 정글 위에 있으니까 아래 오죠. 이것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스킬 한번 피해주시고 들어왔죠? 들어왔죠? 얘 때려요. 들어왔잖아. 타워 앞이잖아. 창 한번 피해. 창 날려올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즈리얼이 정수 같으면 라인즈미 이제 엄청 세지기 때문에 아까랑 다르게 Q 잘 맞추는 부분은 이거예요. 상대방 무빙을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저 케이트린이면 무빙을 어디로 할까 생각하시면 되게 좋아요. 방금 같은 것도 당연히 궁을 쓰면 오른쪽으로 무빙하다가 왼쪽 꺾죠. 그러면 Q를 맞출 게 여기가 되는 거야. 이즈리얼 궁도 쓸 때 예측을 하세요. 그냥 막 쏘지 마시고. 상대방이 뭐 AI야? 가만히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도 돼요 이 판을. 저도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게 많아요. 물론 이기면서 막 어떻게 이기는지 보여주는 게 더 베스긴 하지만 저도 되는 이유가 여기까지만 해도 잘 따라왔고 거의 예를 들면요 100페이지 있으면 50페이지 정도 본 거예요. 50페이지 나중에 봐도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라서 이 정도만 보셔도 되는데 이기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질 확률이 왜 크다고 그러냐면 당연히 제가 여기서 게임하니까 이길 확률이 클 거예요. 근데 상체가 커버리면 못 이길 때도 있는 건데 상체가 반반 갈 때는 무조건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또 여기서 저 티어들은 또 남 탓을 해. 아 땅오님 저는 맨날 이렇게 이기는데 땅오님처럼 상체가 터져요. 아니 당신들은 나처럼 못 이겨. 이렇게 나는 좀 잘못됐다 생각해. 아 나는 맨날 이기는데 그게 다 진짜 엄청 모순된 거예요. 못 이겨요 여러분들이 게임할 때. 어떻게 이겨요? Q 비전하면 뭐 하겠어요? 투망 쓰겠죠. 그럼 피해. 못 피할 수도 있지. 안 쓰네. 미리 생각을 해보세요. 방금 비전도 스파이크 스케일 빠졌으니까 이즈리얼 시야가 없는 이런 부시엔에서 궁을 쏴주시면 좀 더 좋아요. 그러면 좀 더 잘 맞거든요. 이렇게요. 이즈리얼 궁은 시간 될 때마다 쏴주시면 돼요. 싸울 때 쓰는 게 아니라. 파이크 Q랑 E 빠졌고 투망이랑
소망이나 못 받았어요? 방금 이 친구가? Q도 빠졌어요. P도 없네? 어우, 내가 이기겠다. 판단을 빨리빨리 해주시면 좋고요. 힐 한번 쓰고 천천히 할게요. 여러분들 피지컬 반영해서 힐도 천천히 쓸게요. 미리 생각하세요. 미리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지를 하면서 제가 막 스킬을 너무 잘 맞춰가지고 라인전대 즐겨하니 돼가지고 막 와 완벽하게 했다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간편하게 상대방 스킬이 빠졌으니까 내가 스킬 맞추고. 이지를 스킬 잘 맞추는 거는 상대방 스킬이 빠졌거나 무빙을 조금 생각하면서 쏘는 거예요. 당연한 말이긴 한데 이런 거 안 하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 팀 서포터가 스킬이 CC기예요. 기절이 있어. 그러면 그때 맞추는 거 약간 예를 들면 세나가 W를 쐈을 때 스킬을 맞춰서 따는 거죠. 뭐 우리 팀 서포트 이렇게 CC 걸렸을 때 맞춘다는데 이런 것도 천천히 가까이 들어왔을 때 여기서 미드를 밀게요. 바텀 밀려도 돼요. 1차를 돌려 깎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용이 나오잖아요. 용을 챙겨주세요. 게임하면서 뭘 굴려야 될지 막 생각을 해. 뭘 굴려야 될까? 용 나오죠. 용 먹어요. 용 먹고 뭐 할지 미리 정해놔. 바텀 먹고 싶어? 근데 바텀 다이나가 가장 따라해서 먹어. 레드 먹고 어디가? 미드가 미드라인 비니까. 인원 분배, 인원 분배. 예를 들어 학교 다닐 때도 청소 분담이 있잖아. 똑같아 롤도. 롤도 분담이 있는 거야. 바텀 가? 내, 미드가 라인 비네? 내가 미드 먹어. 이런 느낌이지. 뭐야 상대방 위에 3명이 있네? 키트 혼자잖아. Q를 맞춰. 투망을 쓰겠지? 한 피해줘. 끝! 여기까지만 해. 비에고가 안 보이잖아. 비에고 왔잖아. 더할 필요 없어. 밀고 집. 돈 많으면 집 가는 거 습관하세요. 초보자분들을 생각해봤는데 만화문에 가고 드락사를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드락사를 가세요. 부실골은 드락사를 가서 하긴. 아부실골은 무조건 드락사를. 이 코어까지 이렇게 가시고 이걸 명심하세요. 미드를 먼저 밀어놓고 로밍 다니세요. 이거를 먼저 밀어놓으세요. 원딜러브들은 이 라인이 되게 중요해. 먼저 밀어. 최대한 못 밀어도 되니까 받아먹어. 라인도 지고 있으면. 근데 이겼으니까 먼저 밀게요. 오른쪽에 누가 있어? 파이크 있지. 맵 봐. 시야가 있는 쪽으로 여기 시야 없어? 그럼 어디로 무빙해? 이 오른쪽. 근데 이 지금 시야를 여기 뚫어야 돼. 좀 있으면 전령이 나오니까 오른쪽에 비에고 나올 거예요. 여기 멀리서 Q로 파밍만 해. 라인 밀어놨지? 어디로 가? 바텀 다 보이니까 탑을 가. 로밍을 가죠. 내가 미드라인 먼저 밀어놓는 이유가 뭔지 알아? 먼저 밀어놓고 뭐하게? 로밍 다니게. 안 싸워? 그럼 다시 미드가 잘 당해줘요. 잘 생각보다 이거 내가 먹는다고 핑 찍어. 내 거야. 이렇게 핑을 찍는데도 먹는 미드라이너들이 많을 거예요. 어쩔 수 없지. 근데 이럴 때는 미드를 밀어 놓은 다음에 바텀을 먹어도 되는데 바텀이 라인 여기 있으면 가면 안 되고 바텀 라인이 이쪽에 있을 때 먹으러 가세요. 만약에 미드가 안 비켜주면 미니언 클리어. 맞출 생각하지 마. 맞춰도 되는데 먼저 미니언부터. 좀 있으면 전령이 나오니까 전령도 생각하시고 쭉평 평. 간편하게 하세요. 하고 이전 Q W Q 그만. 비전하고 스킬을 쓸 거리까지 보세요. 투망 있잖아. 투망 빠졌고 큐. 이제 궁 날려주 위에다가 여기서 큐. 방금 큐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 케인이 뛰었네? 어? 내가 앞 비전하고 큐해줘야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엄청 안 편하죠? 피지컬이 없잖아요. 비전 큐. 큐. 풀 써주고 파이프 궁 쓸 수도 있어요. 죽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죽기 전에 딜 다 해봐. 어차피 죽을 거면 딜 다 해봐. 방금 비전 큐 왜 하는 줄 알아요? 투망이 없어. 투망을 아까 여기서 썼으니까 이제 그것까지 생각하는 거야. 이거는 안 들어도 돼. 한기를 흘려. 어차피 갑자기 부실골 분들이 이거 들으면 머리에 다 담기가 힘들어. 근데 그래도 들어요. 몰라도 되는데 알면 좋아 이런 느낌이지. 이게 뭐냐면 상대방 스킬 쿨타임이? 까지 생각하면 좋아요. 무조건 없었을 거야. 여기 투망 있었을 수도 있는데 없을 확률이 커. 그래서 비전하고 큐하면 이거 죽겠다. 근데 이런 비전하고 큐하면 죽겠다 이거부터가 피지컬이에요. 왜냐면 딜 계산이라는 걸 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롤은 뭐다? 핵심이? 딜 계산이 중요하다. 그 다음 비전하면서 데미지를 넣고 추할 거리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원딜은 부실골을 너무 무시한다 하시는데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초등학생 1학년한테 너는 이거 못할 것 같아 하면서 알려주잖아. 그게 무시한 게 아니죠. 당연한 거니까.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것도 보시면 진짜 얼마나 한심해요. 저 파이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런 데서 게임을 하고 있다니까. 난 뭐 피지컬 쓰지도 않았어. 아 물론 이런 말하면 그냥 너가 하는 거 자체가 피지컬이라 할 수 있는데 안 썼어요. 근데 15킬이야 심지어. 왜 이렇게 돼요? 상대방이 던지니까 계속. 여기서부터 운영을 어떻게 하냐. 용을 원래 먹었어야 좋은데 우리 팀 잘렸으니까 용을 계속 신경 써줘야 되는데 미드 밀고 1차를 밀러 가세요. 1차를 뒤에 봐줄게요. 아까 뭐가 빠졌게 니달리 노플이죠. 이거 먹어요. 상대방 2명, 3명 잘렸는데 바로 안 가는 사람 엄청 많은데 먹어주세요. 물론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도 먹을 텐데 이쯤에서 만약에 잘랐으면요 안 먹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지리얼 W는 이런
거대한 몬스터한테 W가 들어갑니다. 얘는 뭐하는 게 좋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1차 밀어. 계속 키를 따게 따보기보다는 키를 따면서 타워를 미는 게 베스트. 아니면 타워를 먼저 밀어. 키를 따낼 수 있으면 따. 따는 건 좋아. 저렇게 따도 돼. 근데 저렇게 따면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키를 따고 타워를 밀 생각이 있으면 좋아. 근데 봐봐요. 키를 따고 하나까지 다 쳐 직가잖아. 이게 여러분이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이 미드를 안 밀까? 키를 따고 뭔 생각하는 게 좋냐면 키를 따고 타워를 밀어야 돼.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잘 컸어. 상대방이 날 노릴 수 있는 게 누가 있어요? AP가 제일 잘 컸잖아, 니달리가. 그럼 여기서 멜모셔스를 가세요. AD가 잘 컸으면 내가 좀 잘 커서 나는 죽기가 싫어. 그럼 얼어붙은 심장 가셔도 돼요. 아 이렇게 해도 좋아. 아니 해도 좋지. 근데 이렇게 하다가 40분, 50분 가잖아요? 상대방도 똑같이 템 나와. 그러다가 이제 칼바람 하다가 한 번 이긴 쪽이 게임 이기는 거. 칼바람 하는 거 봐봐요. 칼바람 하다가 갑자기 쌍둥이 타워 밀었는데도 갑자기 질 때도 있어. 똑같아 여기 롤도. 지금 이 친구는 타워 밀긴 미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운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잘 컸으니까 이거는 이제 앞비전 해도 돼요. 근데 앞비전 할 때는 굳이 막 멋있는 척 하려면서 앞비전 하는 것보다는 팀이 커버가 쳐질 때 앞비전 하지? 스킬이 빠졌을 때 앞비전을 하지? 앞비전하고 살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Q 계속 맞춘다. 그래서 비전이 빨리 찰 것 같아. 그럴 때 비전 하셔도 돼요. 하고 비전 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안 되는 거야. 왜? 상대방이 다 있으니까. 잘 커가지고 비전 해도 되는데 봐봐. 블리비어가 저렇게 달려와가지고 나 바로 울면 어떡할 거야? 간편하게 이 플래시가 되거든요? 이 플래시 평? 휴! 까비. 이 플래시는 좀 이따 사용자 설정 들어가서 알려드릴게요. 비전을 왜 안 쓸게요? 여러분들? 비전 안 쓰... 컷! 까비. 그니까 비전 안 쓰는 이유는 딱 그거야. 상대방 스킬이 안 빠졌네? 근데 안 빠졌을 때도 비전할 때가 있어. 언제냐? 우리 팀이 바로 커버가 쳐지든지 아니면 내가 플래시가 있어서 빨려 들어오게 할 때. 근데 방금 같은 거는 좀 안전하게 하는 게 좋지. 굳이 막 1대5 할 필요 없으니까. 오늘 안개 뭐예요? 이론만 있으면 킬을 먹기가 쉽네 생각보다. 제가 피지컬 쓴 거는 딱 무빙 딱 하나밖에 없어요. 스킬 잘 맞춘 거나 라인전에서 제가 혼자 하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정확히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보세요. 비전이 어떻게 나가냐면은 가까이 있는 애한테 나가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애한테. 그죠? 가까이 있는 애한테 나가요. 근데 W 쓰면요 지금 W 써볼게요. 비전이 누구한테 나가요? 이 친구한테 나가요.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W하고 Q를 쓰면 만화가 되돌아옵니다. 다시 볼게요. W 쓰는데 1500이죠 지금? 돌아옵니다. 1565까지 돌아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플래시가 뭐냐, 예를 들어서 지금 E를 쓰면 거리가 안 닿아서 비전 데미지가 안 들어가. 근데 이 플래시, 이게 이 플래시, 플래시가 아니에요? E를 쓰면서 플래시예요. 방금처럼 Q 플래시도 가능합니다. Q 하면서 큐플, 이것도 플래시 큐랑 큐플래시는 달라요. 플래시 큐는 반응하기 쉽지. 왜? 플래시 이거니까. 근데 큐플래시는 반응하기 어렵고. 궁플래시는 쓸데없는데 이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싸고 있어. 지금 내가 피가 1이야. 도망가야 돼. 근데 상대방이 궁을 쓰면 죽어. 근데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럴 때도 한번 써도 돼서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템트리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자면 첫 번째 때 도랑검 사요. 두 번째 때 여신의 동물 사. 그 다음에 광해검을 무조건 사세요. 근데 광해검이 안 나면 당연히 롱수 사야죠. 광해검을 사. 그 다음에 정수 가요. 정수 가는 도중에 예를 들어서 민첩성방토밖에 안 나와요. 정수가 바로 안 나오고. 그러면 신발을 사요. 그 다음에 정수를 사. 그 다음에 만화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드락사를 가세요. 웬만한 드락사가 좋아. 신화템 안 가는 템트리도 있는데 부실고려 여러분들은 그냥 드락사를 사는 게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AP가 잘 컸으면 멜모셔스 아기 가시고 상대방 탱커가 너무 잘 컸어. 테릴다. 상대방 암살자가 AD 탈론 같은 게 잘 컸어. 그러면 테릴다가 아니라 원신 가시고 마지막 템에 그냥 테릴다. 그냥 마지막 템은 무조건 테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같이 좀 잘 커가지고 딜 나온다 그럼 방템 뭐 멜모셔스 가도 되고 여러 가지 가도 되는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지금 말한 게 아무것도 해당이 안 돼. 그러면 굶주린 히드라 간 다음에 테릴다 가주시면 돼요. 이게 정석적인 템트리고요. 굶주린 히드라를 사면 히드라가 궁이 묻습니다. 이거는 버그라서 안 묻고 있는데 사용된 설정에서 버그라서 안 묻는데 묻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만.